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엔지니어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간만에 시간을 쪼개서 질문에 좀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작년에 올라온 건데 제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우선순위 좀 밀려서 급한 것들, 막 시간을 다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있어서 킵해두고 있다가 지금 좀 시간이 나서 쪼개서 같이 생각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찍습니다. 우선 질문을 좀 함께 보고 올게요. 질문을 보면은 눈으로만 신청을 하시다가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적극적으로 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댓글, 좋아요, 혹은 뭐 질문들 좋습니다. 언제나 환영입니다. 40대 제품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그라스호퍼 공부를 해가지고 실무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과정이 건축학과에만 좀 편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저는 제 분야 이제 제품 디자인이죠. 더 적극적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접목하려고 하는데, 그 내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건축학과에만 편제되어 있는 게 아니냐. 아마도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과정 중에 좀 건축과 분리된 곳이 있지 않나. 아니면 뭐 제품 디자인 분야와 연관성을 두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제가 한몇달 전부터 받았으니까, 좀 답장이 늦어서 죄송한데, 크게 요약하면 한네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건축학과에 편제돼 있냐? 건축과 분리된 곳이 있냐?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냐? 제품과 연관된 곳이 있냐? 정도로 이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좀 개념을 조금 잡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뭐냐? 저는 제가 비디오가 한 700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좀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제 채널을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친구니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동상이몽 같은 내가 전달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 둘중 하나의 어떤 오류가 생긴 건 확실한데 이게 전달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제가 그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일단 내가 무엇을 공부할 건지에 대한 그 개념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개념이 다르거나 뭐 개념이 뭐 약간 다른, 그러니까 방점이 찍혀 있으면은 이게 조언이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가령 뭐 툴을 배우는 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냐 아니면 뭐 되게 형태가 막 이렇게 나와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냐 막 이렇게 되게 국소적으로 되게 국한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아니라, Hey, how's it going? 네,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 일단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야겠죠. 예, 네, 거기까지 했던 것 같아.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어떤 큰 개념이 있으면 이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무슨 뭐 이상하게 사람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건축을 해. 그러면 건축가가 집도 짓고요. 빌딩도 지을 수도 있고요. 병원도 지을 수도 있고 경기장도 지을 수도 있고. 근데 특정 하나만 딱 놓고서 아, 이거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이걸로만 한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게 맞냐는 거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 파운데이션이 뭔지 치고 이렇게 내려가 보자는 거지. 제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컴퓨테이션 사고를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하는 거를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 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컴퓨테이션 사고가 뭐냐 라고 봤을 때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보다도 컴퓨테이션 띵킹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아주 지네릭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사고는 사람 사고와 같지 않게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쪼개고 분해하고 이걸 추상화시키고 패턴들을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어떤 논리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불과 몇년 전에 뭐 요즘도 그렇지만 뭐 코딩 가르친다고 코딩 공부하자고 이게 다 결국 뭐냐면 코드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요거 쓰는 걸 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은 그
파운데이션이 그러하다는 걸 알았고, 그런 과정으로 쭉 치고 올라오다 보면 건축에서 산재한 프로블럼들이 있겠죠. 프로덕트 디자인에서 산재한 프로블럼들,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 그 디자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그 사고들을 동원해서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창조하고 만들고 같이 협업하고, 이런 식의 어떤 기술과 어떤 널리지와 테크놀로지 세 개의 조합을 활용을 해가지고 디자인해 나가는 거거든. 이게 사실 핵심 키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핵심 키고, 거기 위에서 다 설명이 가능해요.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그 KICDT에서 스터디 할때 어느 학생분이 자기 그 친구가 물어봤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제 학생으로서 그걸 답할 수 없어서 그게 너무 좀 애매했다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것도 비디오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친구는 건축을 공부하고 실무도 좀한 상태에서 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는 뼈 건축이지. 어쨌든 건축으로 인생이 점철된 거지. 어쨌든 그 20세, 20세 넘어서부터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건축이 뭐냐? 똑같은 대답이라는 거지. 제가 이 질문자께 여쭤봅니다. 프로덕트 디자인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자의 경험에 맞춰서, 프로덕트 디자인은 이런 것들을 뭐 디자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뭐 이런 나는 지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겠죠. 그래서 뭐 건축과의 차이점도 이야기해 줄수 있을 것 같고, 프로덕트 디자인의 중요한 점이 뭐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떤 정답이라는 그큰 테두리, 물론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제가 학습하고 경험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밖에 사고를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말씀드린 그 컴퓨테이셔널 사고가 적용이 됐고, 그 도구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고 디자인을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의 파운데이션 위에서 강조점을 두면서 계속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게 건축에 국한된 부분들, 건축의 어떤 형태들, 파라메트릭한 형태를 만들고, 어떤 파사드를 디자인을 하고, 뭐 패브리케이션을 하고, 막 이렇게 디그리 3 이상의 어떤 커베처들을 컨트롤을 하고, 이런 걸로 딱 생각을 잡아두면 발전이 없어요. 왜? 그거 외에는 모르거든. 못 보거든.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데 그거를 못 활용하거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아이폰 있죠. 아이폰에 인터넷이 돼. 그럼 어떤 사람은 인터넷 가지고서 그냥 사전만 쓰는 사람한테는 인터넷이 되네? 이렇게 느끼고 나 넘어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인터넷 가지고서 뭐 은행 업무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돼이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겠네 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건축이라는 부분에 딱 놓고 보면 정말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계속 학습을 하시고 제가 뭐 책을 써드렸죠. 또 이제 그책 읽기도 하니까 그런 스터디도 좀 참여를 하시고 제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어쨌든 사고를 계속 확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어떻게 리플렉트 될 것이냐, 어떻게 프로핏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쪽에 집중적으로 계속 나만의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정의를 내려가는 그 파운데이션 위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난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파운데이션을 일단 먼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에 됐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냐에 됐을 때, 일단 큰 바운더리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요약을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디자인을 할때 어떤 디자인을 하든 간에 좌우지간 암묵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상상을 하겠죠. 뭔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거든, 어디서 읽었던 거든, 들었던 거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무언가든, 어쨌든 내가 리소스를 가지고 뭔가 상상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잖아. 우리가 패션이나 유행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90% 이상은 다 교육된 거야.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게 트렌드래, 이게 뭐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의 기억력을 기반으로 뭔가 디자인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관점에서 내가 뭔가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을 하고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잡고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이거를 건축화시키는 방법 혹은 뭐 랜드스케이프화시키는 방법 아니면 도시를 리플렉트 시킨다던가 아니면 좀 형이 사학적인 어떤 인간의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퍼셉션 막 이런 어떤 추상적인 단어를 써도 좋습니다. 아니면 손에 잡히는 프로덕트 디자인을 한다던가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상상력이
각각의 도메인에 맞는 그 랭귀지로 한번 투영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상상력에서 각각의 언어에 맞춰서 투영이 될때 디자인 영역이요. 그럴 경우에 뭐 재료에 대한 제한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너무 이상한 디자인 했을 때 그 퍼블릭.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필터들이 필요하죠. 그 필터들을 통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상상했던 부분들이 다듬어지기도 하지만 제한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들 상상을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텐저블한 어떤 손에 잡히는 무슨 프로덕트로 디자인을 해 나갈 때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치, 어떤 사유 방식에 맞춰가지고 이것들을 많은 제한을 두면서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흔히 기존에 저는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인데 좋아,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을 맞다고 본다고 친다면 누구나 판만하게 펼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고 다 합의하고 있는 그런 방식들로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화시켰어. 예, 예를 들면 건축학교 같은 데 가면은 배우지 않습니까?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배우는데 사유하는 도구들. 이것들을 가지고 하면 비슷한 건물들이 나와. 또 옆에서 보고 뭐 이러니까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도구 안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도구를 굉장히 잘 알고 경험이 충분하고 되게 여러 가지 트릭들에 대해서 유연한 어떤 그런 디자이너가 있다고 칩시다. 그 말인즉슨 아이디어를 어떤 건축이라는 언어를 통해고 프로덕트라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남들보다는 좀더그 각각의 도메인에서 활용하는 언어들을 더 능숙하게 더 다뤄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트랜슬레이션 할때 남들보다 더 유니크하게 할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 되시나요? 따라올 수 있나요? 여기까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아이디어가 있어. 아이디어가 어떤 프로덕트화 되기까지 이게 건축이라는 사유 도구를 쓸 거냐, 프로덕트라는 사유 도구를 쓸 거냐, 뭐 랜드스케이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여러 어떤 디자인 도메인들의 어떤 프린시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데 여기에 많은 제한들이 따르고 이 제한들을 어떻게 넘느냐가,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을 얼만큼 유연하게 잘 시키느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디자인 방법론일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렇다고 친다면, 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컴퓨테이션 디자인은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뭔가를 하려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그래. 그쵸?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어떤 기회들이 있고, 과연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걸 트랜슬레이션 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나는, 무슨 그라스호퍼라든지, 되게 어떤 몇몇의 툴, 그 다음에 몇몇의 제한된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야? 라고 딱 생각을 해놓고 했어. 그럴 경우에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제한이 많다고. 그리고 흔히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통해서 볼수 있는 그냥 그것들이 그렇게 나와. 예. 그러면서, 아, 이게 굳어지는 거야. 아, 이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구나. 이거구나.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떤 도구를 쓰려면 이 도구를 알아야 됩니다. 도구를 알아야 돼.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항상 들었던 말이 그런 거였어요. 야, 너는 컴퓨터학과에서 전과 있냐? 저는 얘기 드렸죠. 애들 다 2D, 3D로 도면 칠때 저는 혼자 손도면 쳐서 갔다고. 교수님이 손도면 쳐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컴퓨터는 너무 우리의 크리에이티비티를 막는다, 제한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한 20년을 살았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된다라고 볼수 있냐면, 제 주장입니다. 이 도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도구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사용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도구가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과감히 안쓸 수도 있어요. 왜? 아니까 이 도구가 뭘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도구를 알아야지 이 도구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도 이해가 됐고, 그 다음에 한계도 알고, 그 다음에 가능성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A에서 B, 아이디어에서 어떤 프로덕트 레벨까지 트랜슬레이션을 시킬 때 도구로 활용하고 우리가 그 도구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지. 예? 도구에 더 이상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자. 그리고 이게 썸씽 스페셜로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친구들 얘기했지만, 야, 내가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코딩을 공부해서 뭐, 어디 뭐 취직을 하고 뭐 웹사이트를 만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그게 아니라 코딩을 공부하는 건 뭐냐면 네 디자인을 잘하기 위한 거다.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 너한테 전혀 하지도 못한 갑자기 꽃가게를 차려라
아니면 와인샵을 차려라. 이러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너한테 사기치는 거다. 왜?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더 잘하게끔 만들어지. 괜히 뜬금없이 야, 이 바람 넣어가지고 야, 너 힘들지? 이거 하면 잘 된대. 물론 잘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목적은 뭐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디자인 자체를 좀더 인핸스 시키자는 거지. 디벨롭 시키라는 거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코딩을 공부하더라도 우리는 디자인의 영향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단순하게 어떤 형태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일수록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공부하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무릎을 딱 치면서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도 됐어? 이것도 되겠네? 하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 이거 코딩의 문제가 아닌데. 딱 봤을 때 코딩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야. 어떻게 그냥 코딩 없이 그냥 뭐 살지를 잘 몰라. 자기가 자기만의 랭귀지가 없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자기만의 경험과 어떤 그 방법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들을 잡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을 잡고 그 와중에서 나는 어느 왜냐면 너무 다양하니까 어느 부분에 좀더 강화를 시키고 어느 부분에 순차를 둬서 공부를 하면서 이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결국 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거니까. 근데 구체화될 때 우리는 코드라는 툴로 데이터라는 어떤 재료들을 활용해가지고 디자인한다고 봤을 경우에 컴퓨테이션 사고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방점을 찍고 내 인생을 내 디자인 경력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이야기가 되면 이 뒤에 질문 다 풀려. 예, 네, 일단 봅시다. 왜 건축학과에 편지되어 있나? 건축학과에 편지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약간 왜 학교라는 게 굉장히 좀 보수적이거든요. 아카데미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실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사실 컴퓨테이션 이런 파라메트릭한 부분들은 한 15년 전, 20년 전부터 이렇게 해외에서는 이제 출연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뭐 널리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게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다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이것대로 계속 키워나가는 거고 여러 가지 그 도메인들이 키워나가는 거니까 독립적으로. 그래서 뭐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왔으니까 기존 디자인 없어진다 이런 식의 대결구도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20년 전부터 발전돼 있다가 요즘 와서 많이 어댑트를 하는데 그 이유가 해외에서 많이 쓰고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거든요, 사실. 하여튼 2010년도 데이터 어떤 머신러닝, 인공지능 붐들이 빵빵빵 터지면서 이제 국가 정책들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 뭐 없을까 하면서 이제 위에 분들이 막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모양들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건축학과 이거 누가 가르치면 좋냐라는 비디오도 만들어놨고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 예? 그런 비디오도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축학과에 있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코스들은 대부분은 제가 아는 한 대부분은 그냥 도구를 가르쳐요. 그냥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요. 그라 소프를 가르쳐요. 그리고 튜토리얼을 따라해요. 그게 이제 대부분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우리 희찬이 형이랑도 이야기 나눴던 거지만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공업사회에서 어떤 정보화 사회, 데이터 기반 사회 이렇게 넘어갈 때 지금 농업사회의 기득권들이 있으면 공업이 막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보면 공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뽑아서 쓰는 게 맞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어떤 기득권층에서는 그렇게 그 반응을 잘안 하죠. 왜? 내 기득권인데. 그렇잖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이면 공업이 치고 올라왔을 때, 그래? 그러면 농업 중에서 공업을 좀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써요.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공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업사이드 다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형태들이 트랜지션 기간에 항상 일어나요. 어떤 형태든 봤을 때 인간사회에선 다 이런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팔주의 궤적이죠. 계속 소외된 사람이 나타나고 또 뭔가를 만들고 또 기득권이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든 지금 딱 2023년 기준으로 딱 봤을 때 대부분 다 보면은 그 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딱 잘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제 빔으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영역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는 형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BIM의 B자도 경력이나 이런 게먼 사람들이 한국 가가지고 어떤 자리들 하나씩 갖고 어떤 뭐 교수가 되든지 뭐 연구원이 되든지 국가 정책들 따가지고 뭔가를 한대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땐 전문가지.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제 아는 형한테 전화를 한대요. 왜냐면 이제 이분은 진짜 전문가거든. 요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겠냐 막 물어보고 이건 가능하겠냐.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 봤을 땐 전문가고 많은 학생들이 이 사람들을 팔로우업을 해요. 그런 넌센스가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사실. 옛날에나 뭐한 진짜 저 애기였을 때 그때만 뭐 선생님이야, 뭐야, 뭐 의사야 하면은 다들 그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전문적입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우린 이제 알잖아. 정보가 다 퍼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 상위 10%, 5%만이 진짜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하게 내 맞아가면서 가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편향된 그 바람에 타서 그냥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제가 조언을 들을 때도 맞춰서 조언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제가, 제가 이렇게,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힘들긴 해요. 근데 제가 피드백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비꼬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드백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되게 말하기 힘든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가슴속으로는 느끼는데 말은 될수 있으면 잘안 하죠. 예.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인생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약간 좀 가속도를 묻히고자 해서 NJ 채널 컨셉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집에 오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 디스인가?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칭찬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버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좀 이렇게 극단적 좀 약간 센 언어를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걸 또 믿고 뭐 저한테 막 연락 왜 이건 이런데 뭔 다른 얘기하냐 막 이렇게 막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시비를 가려오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왜 건축학계에 편집돼 있냐? 저는 편집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거고, 아마도, 프로덕트 디자인 하는 데서도 라이노 그라스워프 하는 데는 쓸 거야. 근데 아마도 프로덕트는 제 친구들 보면은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좀더 특화되어 있는 것들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건축학과에도 사실 뭐, 제도된 것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CS 쪽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요즘 느끼는 건. CS라고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에서 나오는 그런 컴퓨테이션 사고를 학습하는 게 그쪽이 더 좋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계속 째려보면서 제가 지금,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로 사용하는 툴들이 라이노라든지, 옛날에 오토캐드 쓸때 맥스를 많이 썼는데 요즘 뭐 마야라든지 라이노 이런 좀 싸고 접근하기 편한 툴들을 쓰면서 또 그라스워퍼라는 그런 편안한 툴들이 나왔고 이거에 대한 예제들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구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래도 그거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순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레벨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관찰자 입장으로 지나간 한 15년 정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근데 이제 프로덕트 쪽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어차피 같은 서피스를 다루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는 어쨌든 다 벡터 칼큘레이션이거든요. 그 선상에서는 뭐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물론 건축이 좀더 쉽지, 프로덕트에 비해서. 왜냐면 프로덕트는 진짜 밀리미터로 커브웨처들을 다뤄야 되니까, 건축처럼 이렇게 톨러런스가 크고, 어떤 패널라이징 위주로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실 뭔가 디자인을 했을 때, 건축 같은 경우는 디자인한 거랑 패브리케이션 혹은 이렇게 실제 만들어진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달라도 돼. 그리고 그러니까 달라도 되는 방법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프로덕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짧은 경험으로 보면, 어깨 넘어 보면 어쨌든 이걸 만들었으면 그걸 똑같이 만들어내고 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프로덕션 레벨에서의 어떤 그 책임감들 해야 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팬시하고 트렌디한 부분들을 따라가기보다는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건축학과에 편지되어 있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제 생각을 나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있냐? 전문 기관이 있냐?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수 있냐의 질문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이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성세대인데, 기성세대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프레임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근데 생각을 좀 뒤집어 보자. 꼭 어디 다녀야지? 뭐 레지스터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그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는 이제 옛날 사고방식이거든요.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들. 요즘은 인터넷이 되고 하면 꼭 저는 그래요. 제 후배들 중에서도 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 채널 거의, 추천 안 해줘요. 왜? 아니까 내가 뭐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그게 도움이 되는 친구는 추천을 해주는데 이 친구가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 야, 이런 거 봐, 저런 거 봐. 왜냐면 자료가 너무 많거든. 제 것뿐만 아니라 너무 여기저기 좋은 자료들이 많고 실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가면 된다. 근데 과거에 내가 그냥 학교 졸업하고 전공이 이거니까 취직하고 뭐 취직하니까 이렇게 진급해야 되고 어떤 이런 정해진 틀 안에서 있었고 그걸로 이제 뭔가를 한다고 봤을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죠. 왜냐면 아직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딱왜 그런 얘기 있잖아. 질문을 보면 이 사람 수준을 알거든요. 딱 질문을 본거나 아니면은 커리큘럼에 이렇게 딱 봤을 경우에 적어도 나보다 잘하거나 나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가늠할 수 없지만 나보다 경험이 적은 분들은 딱 봤을 때 아, 이 선상이구나. 그다음에 이걸로 하시겠구나. 이런 게 약간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게 되면 한국에는 뭐 학원도 그렇고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단기간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트캠프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구를 내가 능숙하게 안다 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없으면 경험이 없으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단기간에 뭔가를 한다기보다도 좀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단기간은 뭐한 3개월 막뭐 1개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학기 뭐 1년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경험이 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핀포인트로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뭐 마스터 과정 수준으로 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는 케이스고. 근데 저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원이라든지 그냥 학교도 그렇고 그걸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커리큘럼도 없고 그 커리큘럼 서포트할 만한 어떤 환경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 미국도 뭐 비슷합니다. 미국도 몇몇 학교 제외하고는 비슷해요. 아직까지는. 그게 거대해 보일 수 있겠지, 한국에서 봤을 때는. 근데 비슷비슷하고 막상 들어가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 위에가 바뀌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도 어쨌든 그 사람의 경력이나 경험들, 왜냐면 디자인 경력도 있어야 되고 실제 코딩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 누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가르치면 좋을까? 비디오 링크. 두 가지입니다. 딱두 가지. 내 디자인, 프로블럼이 있어? 이슈가 있어? 저전 내가 뭔가 디자인을 뭔가 A부터 Z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부분에 뭔가 적용을 하려 그래. 그때 이 문제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일단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거를 코딩화 시킬 수 있냐. 그냥 어디서 남들 쓰는 거 갖고 오는 거 말고 내가 from scratch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디자인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이거를 구현해가지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경험을 해봤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건축학과 교수가 됐다 친다면, 건물을 설계해보고, 직접 시공은 아니겠지, 설계 쪽이니까. 내가 설계에 깊게 인볼브 돼서 내 건물을 지어본 A부터 Z까지 해본 경험이 있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축구 감독이 되려 그래. 내가 축구 감독이 되려면 내가 선수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코치부터 경험이 쌓아야 될 거잖아요. 그 해본 경험이 있냐.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군대에서 내가 소대원들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지고서 내가 축구팀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다르단 말이야.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안 하면 계속 상상하게 돼요. 상상하게 되면은 계속 자기 경험에 맞춰서 계속 상상을 하다 보면은 계속 산으로 가고 그거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간만큼 돌아와야 되는 케이스도 생기고 하여튼 정보의 오역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들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있지 않나라고 해서 지금 NJ 채널 하는 거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틀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하루에도 뭐 10시간씩 계속 코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사족이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냐라고 봤을 때 기관보다도 사람과 커리큘럼 그리고 환경인데 이세 개가 셋 중에 하나라도 되는 곳이 있으면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도 좀 힘을 합쳐서 이 저변 확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합쳐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했던 얘기랑 좀 반복되는데 이미 모든 자료는 다 온라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방법들, 좀내 옷에 딱내 몸에 맞았던 이런 옷들의 편안함이 느꼈다고 친다면 우리는 계속 변해야 돼. 예, 변하고 그 시대에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 유연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유연성을 갖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 그새 포도주는 그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포도 부대에 포도주를 담으면 이렇게 플렉시블 해가지고 이렇게 발효가 될때이 모양이 잡힌대요. 예. 그리고 다른 포도주를 거기다 집어넣었을 경우 이게 발효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깨져버리는 거야.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야기가 그냥 야, 흔거새거이 개념이 아니라 플렉시빌리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실제적인 육체는 연식이 많이 올라갔어도 내 멘탈리티가 상쇄시킬 수 있다. 우리는 계속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내 20대 때 정말 간절했던 마음들을 가지고서 계속 다른 박질을 하세요. 주변에서 뭐라 해도 귀딱 막고 그냥 호기심 드리븐으로 계속 해보세요. 이거 되면 이것도 되겠네. 그럼 과거에 내가 했던 것도 이렇게 치환해서 이런 기능들이, 이런 기회들이 생기겠네. 여기에 심장이 뛰게 만드는 거.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모티베이션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어떻게 공부하냐에 대한 답입니다. 이거 들으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는 그냥 모양이야, 모양.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지금 NJ 채널 거의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케이스를 봤어요. 내 스스로도 테스트를 해봤고 결국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라고 봤을 경우에 인터넷의 모든 자료들 또 저도 제 학생분들이랑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또 실무자 분들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랑 저는 미팅도 많이 하고 하니까 되게 열려 있단 말이야. 모든 그 정보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예요, 나.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학원이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보다 내가 거기에 순수히 내가 풀리 모티베이션이 돼서 이거에 대한 내가 어떤 그 확신과 패션이 있냐 궁금하냐 정말 우리 20대 들어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지.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다 심장이 뛰어서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내 주변 디자이너들은 다 그래요. 패션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완전히 거기에 무아로 들어가서 그때의 그 첫사랑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그걸로 컴퓨테이션을 이제 준비하는 게 어떻게 공부하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들, 그다음에 확신들, 해답, 궁금증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눈팅만 하다가 저한테 이 문자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공부하냐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의미로서는 인터넷 보고 그다음에 궁금증이 하나 있으면 서치 한번 해보고 또 물어보고. 그걸 또 듣다 보면 또 다른 궁금증이 나고 적어 놓으세요. 그것들을 여러분만의 그 맵을 만들어.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인가 딱 뭉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서포트하면서 통일장 이론처럼 딱 그게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예? 네? 그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내가 A라는 프로그램에 갔어. 졸업하면 A라는 프로그램의 전문가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 우린 졸업해봐도 알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알고 졸업한 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다. 졸업증만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다소 좀 늦었는데 제가 좀 바빴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제 개인적인 생각들, 그다음에 질문자를 위한 생각할 거리들을 제가 이제 비디오로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변에 요즘 이렇게 좀 프로덕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스코드 그 프로덕트 디자인 그 채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하시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그래서 이 질문자분도 제가 디스코드 링크를 놔둘 테니까 거기로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이제 제 친구들, 뉴욕에 있는 친구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몇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서로 공부했는지, 어떤 식으로 조금 뭐 스터디를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공부하고 심장을 뛰게 만들고 학습하고 나아가면은 분명히 5년 뒤, 10년 뒤에는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가장 중요한 무기로 쓰일 수 있다.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드리면서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